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 부산 골통 도롱통 통통 도로로롱 똥똥. 반갑습니다. 자, 부산을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고 다니는 부산 꼴통알배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기는 부산 강서 체육공원 전철역. 방금 제가 전철 타고 왔습니다. 체육공원역에 내리고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오늘요 대저 토마토 축제를 합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인가 4년 못 했죠. 드디어 올해 이제 대망의 그 대저 토마토 축제를 성대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일들을 다 마다하고 사실은 뭐 일도 없습니다. 백수 건달인데 뭐 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논이 한번 이렇게 구경도 하고 영상도 찍기 위해서 왔거든요. 예, 오늘 좀 늦게 왔더만은 다 마치고 파장을 했네요, 거의 다. 예, 뭐 일부 남아 있긴 있는데, 농협 토마토. 캐리커처. 토마토 패션을 꽃을 피우죠. 저건 또 뭐죠? 일반 고추 5개 5,000원. 아, 농산물도 좀 팔았구나. 감자도 팔고, 네, 감자도 팔고, 버섯도 팔고. 예, 토마토 직판장은 여기서 하군요. 먹거리 장터도 있고. 자, 대저 토마토 구경 한번 합시다. 토마토 뭐 뜯는 거. 전에는 오면 맛보기 공짜로 맛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아, 25,000원. 자, 이거는 3만원짜리도 있고 2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앞에는 지금 25,000원대가 있고요. 요 지금 박스 담은 게 2.5kg에 25,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짭짜리 토마토. 자, 여기는 축제 현장 먹거리 장터입니다. 자, 소고기 국밥. 자, 지금은 마치 국밥 6,000원입니다. 뭐 제가 사실은 지금 솔직히 죄송한데 좀 진이 빠졌어요. 제가 아침부터 뭐 간단하게 막 집에서
과일 하나 쓰리 먹고 나와가지고 김해 무슨 축제지? 예, 정신머리 어서 먹습니다. 김해 아유 또 토마토 간장이 있네. 야 토마토 간장 이거 맛봐도 되나요? 와 토마토 간장은 또 어째 만든 처음 보네. 맛있어요. 토마토 간장. 그냥 간장 맛이네. 저염이잖아요. 아, 저염. 아, 요거 간장은 중요한 게 저염이랍니다. 저염. 토마토를 발효해가지고, 예, 다려가지고 아마 간장을 만들었나 봅니다. 예, 큰 병 하나에 좀 4,000원씩 하고요. 요 내일까지 하십니까? 아, 예. 요 내일까지 행사 기간 동안 판매를 하니까 토마토 간장은 저염 건강식품입니다. 그죠? 무슨 말 할랬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침에 막 과일 하나 먹고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오전에 김해 연지공원가 축제가 아니고 김해 연지공원 그 벚꽃길 한번 탐방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면 강서 벚꽃축제, 예, 벚꽃 삼신 강서 삼십리길 벚꽃축제 또 갔다가 지금 또 여기 바로 또 대저로 지금 여기 또 왔거든요. 사실 좀 약간 막 계속 지금 시부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영혼이 예, 영상에 좀 영혼이 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막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 힘이 없고 약간 좀 처지더라도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좀 체력이 좀 안 되거든요. 예, 최대한 그래도 열심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 조금 막 버벅거리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영상으로 해갖고 이제 대저,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온 이유 중에 뭐 하나는 부산에 이런 도마도 축제, 대저 도마도 짭짜리인가? 왜 그걸 또 짭짜리라지? 예, 이런 도마도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일정표를 보면은 오늘은 토요일 날 초청가수 홍진영, 박상훈, 유가영 6시부터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가수가 진성, 백수정, 현이. 예, 진성하고 백수정도 좀 유명한 가수고요. 아, 뭐 내일 토마도 경매도 있네요. 낮에 12시 30분부터 토마도 경매가 있습니다. 장민호가 여기 와있지. 장민호는 어제 우리 저 동네에 왔잖아요. 동네 온천천 축제. 자, 지금 강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또 어린이들을 위한 아, 놀이 시설들이 이렇게 또 잘 돼 있네요. 자, 어린이들하고 오면은 상당히 또 재밌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강서체육공원 대저 토마토 축제 현장입니다. 아, 이것으로서 축제 현장 한번 돌아봤는데요. 저는 아,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이제 가수들 홍진영하고 이런 가수들 나오면 그때 또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안녕. 여러분들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땡큐 바디.